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호사 국가고시 성인 간호학을 맡은 노성신입니다. 이제 국가고시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 몰랐던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하셔야죠. 성인 간호학은 1교시에 이제 70문제 모성 간호학이랑 같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이니까 잘 정리를 하시고 4주 동안 공부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최대한 합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100%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공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요. 모의고사 그 책 보면은 8회까지가 있는데 70문제씩 해서 8회예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한 550에서 60문제 정도 되죠? 자, 한 500문제라고, 뭐, 같은 문제로 치면 한 500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서를 이제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기본서에 있는 그 문제는 꼭 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본서에 있는 문제는 꼭 한 30%가 나와요. 그럼 거기 30%,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문제도 그 기출문제 중심으로 한 거예요. 기출문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나눠드리는 게 있어요. 나눠드리는 건데 이 나눠드리는 문제는 예전하고 많이 틀린 게 사례형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갖고 오는 문제는. 그래서 갖고 오는 문제는 거기에 답하고 해설까지 같이 있거든요. 답하고 해설까지 같이 있는데 공부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물론 다른 과목도 다 같이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든 거 알거든요. 힘든 거 아는데 그 예습을 못한다 하더라도 예습해오시면 좋죠. 예습해오시면 좋은데 그래서 내가 왜 뭐가 틀렸는지 체크하는 건 좋아요. 그게 정 안 되면 꼭 복습을 한 두 번 정도만 읽어보세요. 문제풀이 두 번 이상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모른다 하는 거는 한 두세 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거 나눠드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쵸?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다음에 짬짬이 해야 되거든요. 네, 공부를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게 이제 목적이죠. 뭐 잘한다기보다는 일단은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지금 1월이니까 이게 모의고사가 이번에는 좀 2주 좀 당겨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여유롭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들어갑시다. 성인 간호학이 가장 뭐 어렵다고는 하는데 다른 과목도 다 어렵잖아요. 자, 거기 한번 그 우리 목록 한번 보실래요? 1, 2, 3, 4, 5, 6, 7, 8로 되어 있는데 저는 성인 간호학 모의고사만큼은 단원별로 해놨어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이걸 섞어놓으면은 우리 예비 선생님들이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특히 신경계 내분비계 쪽으로 가면은 더 힘들어 하셔서 일단은 단원별로 먼저 해놨으니까 단원별로 일단 들어갑시다. 자, 모의고사 1회 들어갑시다. 안정과 안위 해갖고 면역, 신체 손상, 안위 변화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면역, 신체 손상, 안위 변화. 1번 염증의 원인에 대해서 옳지 않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자 1번의 그 조직의 괴사는 대량의 출혈이라기보다는 대량의 출혈이 아니라 염증은요 염증 측면에서 봤을 때는 허혈이 더 가까운 개념이에요. 허혈은 뭐죠? 이거는 피가 모자르다는 건데 출혈도 이것도 모자르는 거잖아요. 네, 허혈 같은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전신적인 상황이고 이거는 국소적인. 그래서 요게 저기 좀 달라요 개념이. 요 문제가 예전에 이제 나왔는데 요게 좀 많이 좀 틀렸어요. 왜냐면은 2번, 3번, 4번, 5번도 아는데 1번도 조직에 의해서 대량의 출혈이 있으면은 괴사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염증의 어떤 직접적인 원인, 평균적인 원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가장 적절한 거. 그렇다면은 거기에 적절하지 않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1번은 다른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출혈이 아니라 뭐? 허혈. 어? 대량의 출혈이 아니라 국소적인 허혈. 이스케미아. 이스케미아. 그 다음에 면역 반응. 자, 즉시형 과민 반응 자가 면역. 즉시형 과민 반응이 뭐가 있죠? 아나필락시스 딱 나와야 돼요. 즉시형 과민 반응. 무서워요. 즉시형 과민 반응은 아나필락시스. 이제 우리 그 선생님들이 나가서 임상에 나가시면요. 즉시형 과민 반응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항생제 AST를 해도 즉시형 과민 반응이 오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항암제를 계속 맞았는데 계속 노출이 되면서 또 즉시형 과민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중재를 해주지 않으면은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 반응에 들어간다. 즉시형 과민 반응하고 자가 면역이 면역 반응에 같이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고, 화학적 요인, 산, 알칼리, 산화제, 알코올. 그쵸? 화학적, 어떤 케미칼, 미생물, 세균, 바이러스, 진균, 리케차. 세균 틀리고, 바이러스 틀리고, 진균은 뭐예요? 진균의 종류는? 우리가 진균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무좀. 진균도 폐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어? 있어요. 진균도. 자, 그 다음에 물리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상, 자외선, 전기 타박상. 타박상까지 기억을 하시고, 방사선은 왜 물리적 요인이 되냐면, 우리 방사능 요법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안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방사능 그 조사받을 때, 그러니까 쬐다고 그러죠? 뭐 암 환자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 쬐 때, 한 10분 정도 쬐거든요? 그 10분 정도 한 일주일을 계속 한 5일 정도 해요. 그 다음에 토요일에 일요일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잇몸부터 항문까지, 소화기계, 모든 점막이 어떻게 다 헐어요. 그분들의 특징. 물론 항암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는 거에서부터 아주 힘들죠. 그러니까 입부터 항문까지 다 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방사선도 염증의 원인이 된다. 물리적 요인을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셔야 돼요. 왜 답이 되나 안 되나. 그래야지 여기에서 조금만 바뀌어도, 문제가 조금만 바뀌어도 선생님들이 푸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염증의 반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식작용, 혈관 반응, 세포 반응, 삼출액 형성, 요건 그냥 외워두시면서요. 1차 유합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 염증이 아니라 회복의 반응이죠. 회복. 염증이 아니라 회복의 반응이라고. 회복. 회복의 반응이라고. 1차 유합은. 회복. 3번 과민 반응의 소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잘 들으셔야 되는데, 알레르기원 농도가 고농도일 때 과민 반응이 증가한다. 자, 맞습니다. 자, 알레르기원이 농도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기간이 농도가 높거나, 알레르기원에 노출된 기간이 계속 길어질수록,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항암을 해요. 사이클로. 그래서 한 12회라고. 뭐 유방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뭐 3주에 한 번씩 해서 이제 10회에 한 사이클로 보는데,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그 5FU라든가 그 다음에 옥살리플라틴이 들어가면은, 옥살리플라틴하고 5FU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그 어떤 아나필락시스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한 7회 8회 가니까 갑자기 호흡곤란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고요. 왜? 노출 빈도가 많고 기간이 높아질수록. 응? 아셨죠?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는 고농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혹시 저거 맞아보셨는지 모르겠네. 봉침 맞아보셨어요? 봉침? 한의원에서 봉침이라고 그래갖고, 그 벌의 어떤 그 독 있잖아요. 그걸 갖고 굉장히 많이 약독화시켜서 그거를 정제화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걸 맞아도 막 이렇게 두드러기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약화시킨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한의원에서 맞지 않고 그냥 벌
그걸 해갖고 하다가 죽었잖아요. 그 사람 완전히 고농도에 노출돼서. 그래서 여기서 농도가 중요하다는 거 1번 맞고. 자, 2번 어떤 종류의 합태는 매우 높은 감은 반응을 유발한다. 자, 합태는 항원의 종류예요. 항원의 종류를 말해요. 어떤 종류는 매우 높은 과민 반응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알레르기원 노출이나 접촉 시간 그 사이 간격이 길면 반응이 감소한다. 자, 노출이나 접촉 사이 간격이 길면 길수록 반응이 증가하죠. 그 다음에 4번 숙주의 방어 능력은 가족력과는 무관하며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자, 가족력과 무관할까? 아니죠. 아니죠. 가족력하고 굉장히 관련이 높아요. 그러니까 결혼했을 때, 이미 결혼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결혼했을 때 집안에 천식이 있거나 천식 물어보세요. 꼭 내가 한평생 우리 그 세 남자들 때문에 우리 둘째는 괜찮은데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천식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가족력 물어보더라고요. 가족력하고 무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뭐예요? 4번이죠. 5번은 자, 알레르기원의 침입 경로로 흡입, 주사, 섭취, 직접 접촉 다 있어요. 그러면은 주사는 알레르기원 될 수 있고 항암제 생각하시면 되고 섭취, 자, 급식했을 때 죽은 아이들 있었잖아요. 가끔씩. 그 뭘까요? 뭐 밀전병 잘못 먹어서 죽은 애들. 그런 애들은 뭐예요? 알레르기원이 섭취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흡입 어떤 게 있을까? 그 농약 같은 거 있죠. 농약 같은 것도 사람에 따라 틀려요. 어떤 사람은 알레르기가 확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흡입 그 다음에 직접 접촉.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 자, 4번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 있는 실내 환기는 여기서 알레르기는요 예방이 최적의 간호예요. 알레르기는 예방. 그래서 피하는 게 가장 좋아요. 검사를 해보면 되죠. 스킨 테스트 같은 거를 그 알레르기 테스트 하면은 쫙 나와요. 몇십까지 뭐 고양이 털, 뭐 숲, 숲에 가면 안 될 것, 뭐 마른 풀, 뭐 개털, 우유, 뭐 여러 가지가 요즘 종합병원에서 쫙 나와요. 그게 그런 검사를 이제 해보시는 게 이제 좋죠. 그래서 알레르기는 예방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최적의 간호 방법이고, 1번 방안에 생화보다는 마른 꽃을 놓는다. 자, 꽃이나 풀에 알레르기원이 많아요. 대부분 천식 환자들이나 알러지 환자들 보면 다 90% 이상 이렇게 나오더라고 보면 꽃이나 풀 잡초. 근데 여기 생화도 중요하긴 하지만, 자, 마른 풀. 마른 풀도 안 된다는 거. 마른 풀도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침구는 세탁하기 쉬운 면으로 교체하는 게 좋죠. 면. 그쵸? 면이 가장 좋죠. 그 다음에, 향수를 사용할 때는 스프레이용으로 선택한다. 향수를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스프레이는 그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가는데, 굉장히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외부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커튼을 설치한다. 자,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들은요, 커튼이나 블라인드도요, 그것도 그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아예 안 한대요. 그리고 그 색 입히는 거 있잖아요. 그쵸? 이제 외부에서 보면 안 되니까 프라이버시 때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보다 색을 그 거기에다가 입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유리에다가. 그 다음에 바닥에는 카펫을 깔아서 직접 바닥에 닿지 않는다. 절대로 카펫을 깔면 안 돼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먼지. 대단하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제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는 게 좋죠. 비질보다. 날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답은 뭐예요? 2번. 그렇죠. 요런 문제 같은 경우는 3번이, 네. 3번의 답은 4번. 노출이나 접촉 사이 간격이 길면 반응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노출 시간이 길면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노출 시간이 길면
노출 시간이 길면. 노출 시간이 길면. 3번을.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3번하고 4번 이렇게 나왔다. 이거는 기출문제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어떤 게 답이에요? 3번 같은 경우에도 무슨 어떤 그 우리가 그 시험 보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뭐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죠. 이게 틀린 답이다라고 이의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3번 같은 경우에 3번하고 4번이 똑같이 나왔다 그러면은 어떤 게 가장 틀린 답이에요? 네? 4번이라고요. 4번이에요. 근데 일단은 3번 같은 경우에는 노출 시간이 길면 반응이 감소한다. 그렇게 고치세요.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됐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저번에 그 이의 신청 됐다고 이의 신청해서 몇 명이 그 이의 신청 낸 거 아시죠? 어떤 문제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됐어요? 기각했잖아요. 국시원에서 절대로 자기네들 잘못한 거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어떻게 뭐 적절한 답을 가장 그 뭐랄까 그 정확한 답을 유발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고르시는 게 이제 좋죠. 어쨌든 3번은 그렇게 해서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답이 2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전신성 홍반성 낭창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자 1번, 2번, 3번은 탈감작 요법을 설명한 거예요. 탈감작 요법. 우리가 전신성 홍반성 낭창은 자가면역 질환이죠. 자가면역 질환은 자가 항체를 형성하죠. 그쵸? 자가 항체 형성을 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게 자가면역 질환이잖아요. 그 다음에 4번은 적혈구 수가 전신성 홍반성 낭창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 수가 감소해요. 범혈구 감소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면역글로불린이 증가가 되는 게 특징이에요. 면역글로불린 증가 그 다음에 또 ESR이 증가가 돼요. ESR이 증가된다고 하나 써놓으시고요. 그래서 답은 5번 6번 체내에 침입한 바이러스 자 바이러스 들어갔어요. 곰팡이 또는 암세포에 대한 면역기전에 관여하는 면역세포 자 6번은 좀 중요해요. 6번은 좀 중요한데 답은 T림프구예요. T림프구. 그래서 T림프구는요. 어디에서 생성할까? 골수의 간세포에서 생성합니다. T림파구. 혹은 뭐 림프구라고도 할 수도 있죠. 림파구, 림프구. 자, 골수의 간세포라고 하는데 이 간세포가 리버가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되고 골수의 간세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일종의 그 줄기세포의 일종이에요. 줄기세포의 일종이라고 그래갖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되냐면은 모든 이제 신체 기관으로 전환될 수 있는 세포. 모든 신체 기관으로 전환될 수 있는 세포예요. 거기에 골수의 간세포가 있다고요. 리버셀이 아니라. 골수의 간세포에서 생성을 하고 T림프구가 그 다음에 흉선에서 성숙해요. 흉선. 자, 생성은 여기에서 생성. 성숙은 흉선. 흉선에서 성숙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림프절로 이동합니다. 림프절로 이동해요. 림프절로 이동해서 항원과 결합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과정을 좀 생각을 하시고요. 이 과정 생각하시고 그러면 체내에 침입한 바이러스, 곰팡이 또는 암세포에 대한 면역 기전에 관여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과정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T림프하고 그러면 보체는 뭘까? 이거는 세포의 용해 사멸과 관련되어 있는 것. 세포의 용해 사멸. 세포 용해 사멸. 그래서 혈장 단백질.
그 다음에 5번 먼저 보세요. 세막 내피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탐식에 관여하는 거, 탐식. 그 다음에 이제 비림프구, 비림파구라고 하는 거는, 자, 박테리아 파괴에 주로 관여해요. 비림프구. 그리고 또 하나는 항체를 생성하는 체액성 세포다. 항체를 생성하는. 체액성. 항체를 생성하는 체액성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뭐? 비림프구.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비림프구하고 T림프구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T림프구는 어디? 맨 처음에 골수의 간세포에서 생성하고, 그 다음에 성수근, 흉성, 그리고 어디로 이동한다고? 림프절로 이동해서, 림프절로 이동해서 항원과 결합해서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데, 그때 항원이 어떤 뭐예요? 체내에 침입한 바이러스, 곰팡이 또는 암세포가 항원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은 비림프구, T림프구의 기본적인 게 딱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7번. 튜베르클린 반응과 접촉성 피부염의 접촉 검사는 어떤 반응에 속하는가? 자, 그 1번 즉시형은 제1유형이에요. 아나필락시스형, 1유형. 그 다음에 3번 세포 독성 과민 반응, 제2유형. 악성 빈혈이나 용혈성 빈혈. 악성 빈혈이나 뭐 용혈성 빈혈.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ABO RH 타입이 잘못됐을 경우. 그게 이제 세포 독성 과민 반응이고, 그 다음에 지연형 과민 반응은 4유형이에요. 지연형 과민 반응. 이게 바로 7번의 답이에요. 이거는 외워두세요. 단답형으로 외워두시고요. 자, 면역 복합체 과민 반응은 3유형. 3유형의 대표적인 거는 SLE. 전신성 홍반성 낭창. 혹은 류마티스성 질환, 혹은 세균성 내막염, 아니 세균성 심막염. 우리가 세균성 심막염의 뭐 대부분이 이제 류마티스성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다 쓰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답은 2번. 자, 악성 빈혈, 용혈성 빈혈은 무슨 과민 반응? 세포독성. 세포독성. 그것도 알아주시고. 8번, 알레르기성 물질이 체내로 들어오는 경로가 아닌 것은 대부분 이제 흡입, 음식물, 피부나 점막, 피하 또는 근육 정맥주사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환자와의 접촉이라기보다는 알레르기원이 이제 피부에 접촉해서 유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가장 여기에 답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이건 좀 어렵죠, 이런 거는. 그쵸. 환자의 접촉이 아니라 알레르기원이 피부에 접촉한다. 9번. 과민성 쇼크 예방법은, 자, 1번. 정맥 주입로를 확보한다. 2번. 아미노필린을 투여한다. 3번. 민감성 검사를 실시한다. 자, 여기서 예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예방법. 4번. 목을 따뜻하게 보온한다. 5번.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한다. 자, 여기서 예방법은 뭐예요, 그럼? 그렇지. 민감성 검사, 뭐, 스킨 테스트 같은 거. 그러면은 또 과민성 쇼크 예방법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갖고 어떻게 문진을 또 잘해야 돼요. 환자 입장에서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어디에 노출이 돼서 이런 적이 있었다라고 꼭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의사나 간호사는 어떻게, 어세스먼트를 할 때 그걸 끄집어내야 돼요. 그걸 끄집어내야 돼. 그거 문진 잘못하면은 의료소송 걸릴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원인 물질을 제거하거나 피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쵸? 원인 물질을 제거하거나 피하는 게 가장 좋아서, 그래서 9번 같은 경우에는 3번이에요. 예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예방법. 10번. 오심구토 증상을 호소해요. 그러면 체액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쵸? 오심구토. 다 토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혈액 검사상 헤모글로빈이 16이에요.
헤마토크릿이 53%면 자 그러면 체액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좀 높은 수치예요. 자 이건 뭐냐면 세포 외 결핍 증상, 세포 외 결핍 증상, 탈수에 대한 간호중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1번, 2번, 3번은 틀렸고 4번 정맥으로 수액을 공급해야 되죠. 자 만약에 5번 왜 틀렸을까? 구강으로의 수분 섭취도 중요하고 탈수가 된 사람들 구강으로 식염수 먹일 수 있어요. 근데 왜 못 먹여 여기서? 오신구토하는 사람은 어떻게 먹어요? 안 되지. 그쵸? 오신구토하는 사람 안 돼요. 그래서 IV라인으로 수액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토제를 투여를 하죠. 진토제. 11번 세포 내액량 과다의 원인이 되는 것은 자 1번 불감성 수분 상실 세포 내액량 과다예요. 세포 내액량 과다 대부분 가장 흔한 원인은 뭐냐면은 저삼투성 용액이 투여됐을 때 세포 내액량이 과다되는 거는 저삼투성 우리가 임상에서 볼 수 있을 때 저삼투성 용액 뭐가 있을까 0.45% 이거 들어가면 세포가 어떻게 될까? 팽창되죠. 팽창되죠. 팽창. 여기에 들어가는 게 5% DW도 들어가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외국의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성형이 굉장히 성형외과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을 완전히 개조시켜버리는 게 성형이잖아요. 보면은 5% DW 1L 4개 맞았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그 보도 자료를 딱 듣고 아 저거는 저 삼투성 용액에 작용을 해갖고 이게 부어갖고 죽었구나. 빵 터져서 자 팽창한다고요. 저 삼투성 만약에 고삼투성이면 어떻게 돼? 쭈그러드는 거죠. 그쵸? 요거를 요 기전을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은 원인이 되는 것은 뭘까요? 여기서 항이뇨 호르몬 부적절 증후군이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1번, 3번, 5번, 4번은 이거는 세포 내액량 과다 원인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 혹은 IV를 과다로 투여할 경우에 이제 영아나 소아애들 그런 아이들 한꺼번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강박적으로 수분 섭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우리가 하루에 선생님들 그 수분 얼만큼 섭취하세요? 지금 수분 많이 드셔야 되거든요. 한 2500에서 300cc를 먹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감기 안 걸려요. 1월에 감기 걸려갖고 시험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주사 안 맞으신 분들 인플루엔자 주사 얼른 맞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물론 다른 음료도 중요하지만 물을 많이 먹는 게 좋은데 이거를 강박적으로 밥도 안 먹고 그냥 수분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세포 내액량이 과다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 부적절 증후군도 세포 내액량 과다의 원인이 되는데 이거보다 가장 흔한 원인은 뭐? 저 삼투성 용액을 투입했을 때. 그 다음에 12번은 그냥 지우세요. 이거 예전에 한번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건 좀 이거를 제가 좀 다루려고 했는데 이거 그냥 지우세요. 하지 마세요. 읽어보시지도 마시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13번 이뇨 증상과 수분 상실로 인해서 삼투질 농도가 250 오스모 랄러티 케이지당 자 250인데 혈청 내 삼투압 농도를요 275를 기준으로 해요. 275 써놓으세요. 자 삼투압 농도가 낮아졌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환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 이 비중이 내려가죠. 그러면 1.350이 아니라 1.010 이하. 그 옆에다 써놓으시고 BUN도 내려가요. 8mg 정도 내려가요. 혈당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4번 헤마토크릿이 45% 내려가고 혈청 나트륨이 어떻게 될까? 내려가죠. 135 이하로 내려가죠. 그래서 답은 5번.
답은 5번. 그래서 여기에서 혈장 삼투질 농도가 250이라고 하는 것은 체액이 희석이 됐다라는 거예요. 체액이 희석이 됐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포 외 과다나 마찬가지죠. 세포 외 과다일 경우에 나트륨이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죠. 그쵸? 나트륨이 내려가요. 나트륨 수치가 내려가고 헤마토크릿도 내려간다. 자,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14번. 14번하고 15번은 같이 연결해서 보세요. 칼슘을 투여받을 예정인 저칼슘 혈증 환자에게서 관찰해야 하는 것, 뭐? 테타니. 그러면 15번. 출혈시간 지연, 부정맥, 안면 근육 마비, 후두경련, 손의 무감각과 저림.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게 후두경련이죠. 전해질 불균형, 뭐? 저칼슘 혈증. 요거 두 개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16번, 바나나, 오렌지 주스, 토마토 주스. 자, 이거는 바나나, 지금, 자, 바나나, 오렌지 주스, 토마토 주스는요, 칼륨이 많아요. 칼륨. 그래서 병원에서, 항생제를, 폐렴으로 항생제를 썼더니, 설사를 굉장히 많이 해갖고, 칼륨 수치가 내려갈 수 있어요. 우리가 소변을 너무 많이 봐도, 이뇨를 해도, 그쵸? 칼륨이 내려가죠. 변도 마찬가지예요. 설사도 너무 많이 하면은 칼륨이 내려가요. 근데 이 칼륨을 보충할 수 있는 시기가 대표적인 거 뭐? 바나나. 그 다음에 그래서 간호사들이 그러면은 퇴원 전에 NAK를 측정했더니 칼륨이 내렸습니다. 그러면 칼륨을 갖다가 주사 놓기에는 다이렉트 하면은 죽잖아요. 그리고 IV 희석해서 하려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뭘까? 오렌지 주스에다가 칼륨 파우더를 섞어갖고 먹으라고 한번 드셔보셨어요? 아 진짜 정말 아주 죽겠더라고요. 저 한번 먹어본 적 있었거든요. 오래 그냥 물에다 먹는 게 난데 오렌지 주스는 오렌지 주스대로 막 맛이 이상하고 그거는 파우더는 파우더대로 맛이 이상한데 왜 오렌지 주스 자체가 포타슘이 높다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 주스도 마찬가지예요. 포타슘과 관련돼 있는 음식. 자, 근데 이거를 제한해야 할 환자. 자, 여기서는 이건 별표를 치시고 이거는 그냥 단답형으로 좀 알아두시고 나머지 보지 마시고 만성 신부전이 왜 여기에 들어갈까? 만성 신부전 환자들은요. 칼륨의 배설 장애가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칼륨 배설 장애. 그래서 이 사람들 식이는요. 저칼륨 식이를 먹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하시면 돼요. 16번에 1번. 17번.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한 교육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방문객 제한해야 되고. 위생용구는 개인용으로 한다. 3번. 생채소, 생과일, 샐러드 등은 삼가한다. 왜 삼가할까? 왜? 그렇지. 감염이지. 딱 나와야 돼요. 소화장애 아니에요. 그래서, 케모세라피를 하는 사람들은 식이요법을 어떻게 교육을 하냐면, 항암센터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냐면요. 절대로 생과일이나 생야채 먹지 말라고 그래요. 찌던가 삶던가 해서 먹으라고 그래요. 왜? 감염이 돼요. 감염. 소화장애가 아니라 감염이라고요.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감염. 서해부 등은 항균 비누로 하루 두 번 정도 씻는 게 좋아요. 겨드랑이나 서해부 같은 경우. 응? 그 다음에 물을 30분 이상 그릇에 받아두면 안 되죠. 먼지가 다 쌓이지. 그쵸? 그래서 15분 이내로 제한해야 돼요. 우리가 그릇에 물을 받아놓으면은 15분이 지나면은 버려야 된다고. 특히 항암요법을 받는 사람들. 아셨죠? 18번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방법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직장 촉진 검사는 매월 시행하는 게 아니라 매년 1회 2번 대변 내 자멸 검사는 우리나라 이제 그 암 관리법에 보면 50세 이후
그 다음에 35세 여성은 유방 촬영을 6개월에 1회 시행한다가 아니라 그 옆에다가 좀 써놓으실래요? 유방 촬영. 20세 이상부터 매달 유방 자가 검진. 여성 20세 이상 매달 유방 자가 검진. 35세에서 40세는 1회 유방 촬영술. 매년 1회 유방 촬영술. 40에서 50세 사이는 1년에서 2년마다. 50세 이후는 매년 촬영해야 돼요. 하시나요, 지금? 하셔야 돼요. 유방암 환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유방암을 그 암 치료하는 것도 많이 이제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검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요거 검진 꼭 알아두시고. 다시 얘기해요. 20세 이상은 매달 유방 자가 검진. 유방 자가 검진하는 거 있잖아. 그쵸? 그 다음에 35에서 40세는 매년 1회 유방 촬영술. 유방 촬영술. 뭐가 있을까? 유방 촬영술. 맘모그래피. 해보셨어요? 자, 40에서 50세는 1년에서 2년마다 한 번. 50세 이후는 매년 촬영해야 된다. 50세 이후는 매년 촬영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먼저 그 보기 5번 봅시다. 18세 이상의 성생활을 하는 여성은 매년 팝스메어를 실시하고 두 번 음성이면 다음부터 3년마다 한다. 그게 이제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방법에 대한 교육 내용에서 옳은 것이에요. 5번. 4번은 50세 이상의 남성은 전립선 촉진 검사를 매년 1회 한다. 자, 60세 이상 남성이에요. 그래서 이거 18번 같은 경우에는 좀 외우셔야 돼요. 따로 외우셔요. 특히 그 유방 촬영에 대해서, 유방 검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거의 없는데 대부분 35세에서 40세 정도 되면은 맘모그래피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쵸? 30에서 30세 이후부터. 19번,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며 여러 병원을 다니는 양상이 나타나는 암 환자의 심리적 반응 단계. 자, 이런 건 딱 나와야지. 뭐지? 부정이지. 부정. 20번, 건물의 화재나 화생방 전과 같은 비상사태에 처했을 때 간호계획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전문 의료인의 치료를 받도록 환자를 이송한다. 2번, 중환 환자부터 간호하여 희생자의 수를 줄인다. 이건 뭘까? 일단 중환 환자부터, 그쵸, 들어오면은 먼저 간호하는 거. 근데 이거하고 5번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5번 먼저 보세요. 환자를 대피시킬 때 누구 먼저 이동시켜야 돼요? 경환 환자부터. 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빨리 걸어서 대피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의료진이 중환 환자 가서 이제 데리고 와야죠. 그쵸? 그 다음에 3번,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환자의 수를 파악하고 분류하고 간호 대상의 우선순위는 뭐? 기도 폐쇄 및 호흡곤란. 기도 폐쇄 및 호흡곤란. 모든 응급 상황에서 다 똑같긴 하지만 화재는 타서 죽는 것보다 기도가 어떻게 폐쇄가 돼요? 왜? 연기가 흡입이 되면 연기로 인해서 이게 화상을 입는다고. 흡입시 화상. 흡입시 화상. 그럼 이게 부어요. 기도가 부종돼서 죽는다고요.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분 연기가 위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머리를 숙이고 몸을 낮추고 그 다음에 수건이나 아니면 젖은 수건으로 이렇게 호흡하면서 가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많이 살아요. 근데 이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먼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폐쇄하고 호흡곤란, 그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답은 뭐예요? 여기서 답은 5번이지. 그쵸? 5번이에요. 21번, 심정지 증세가 나타난 45세 환자를 혼자 발견했을 때의 심폐소생술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흉부 압박시 깊이가 5에서 6cm.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5에서 6cm. 5에서 6cm. 팔꿈치 힘을 이용하여 흉부를 압박한다. 뭐가 틀렸어요? 팔꿈치가 아니라 뭐? 체중을 이용해야지? 그쵸?
팔꿈치는 펴서 체중을 이용해야 돼요. 체중. 그 다음에 분당 최소 100회 이상의 속도 압박한다. 맞아요. 맞고 인공호흡과 흉부 압박의 비율은 2대 30. 2대 30. 기도를 유지하기 위해 머리를 젖히고 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지. 그래서 답은 3번. 22번. 중독 물질에 의한 흡입성 중독 시 응급처치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찬물로 반복 세척한다. 적절한 것은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낫고요. 그 다음에 산소혈류 조절을 위해서 고압산소를 투여해야 되고, 창문 등을 열면 공기 하강이 우려되므로 문단속을 한다. 창문을 열어야지. 그치? 그 다음에 4번. 환자의 체위는 통물에 의한 흡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위를 취해준다. 자, 고개를 옆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복위보다, 엎드리는 것보다. 고개를 옆으로 하는 것. 통물 등으로 옷이 젖은 경우 벗겨서 닦아주고 이불을 덮어서 보온시킨다. 그래서 답은 5번인데 이거를 많이 틀립니다. 1번도 답인 것 같고 2번도 답인 것 같고 3, 4번도 답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왜 이게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성인간호 이번에 좀 어렵게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작년에 좀 쉬웠어요. 이번에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너무 쫄지 마시고요. 열심히 하면 되니까.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안 해서. 자, 그러니까 면허만 따면은 다 모든 게 다 탄탄대로일 것 같죠? 응. 우리 선생님들 면허 따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아니에요. 면허 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 지금 이 시간이 그리워질 수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좌절하지 말고 도전하시라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병원 가서 타는 거 한번 타보시라고요. 탈 대로 한번 다 타보셔요. 제가 어디까지 났는지. 탑5 병원 가면은 좋을 것 같죠? 한번 가보셔요. 그리고 뭐 이렇게 물론 결혼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갖고 이제 뭐 좋은 데에서 뭐 결혼 들어와갖고 뭐 결혼하고 한번 결혼해보세요. 인생이란 거는요, 저는 보면은 뭔가 하려고 도전할 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어요. 이미 이루고 나면은요, 내가 뭘 했지라고, 그게 바로 인간의 심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빨리 이거 해서 내가, 물론 예전에 이제 떨어지신 분들도 있고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고민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인생에서 전혀 아니에요. 간호사 면허는요, 간호사 국가시험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공부하면 돼요. 공부하면 되고 이것만 되면 모든 게 끝이다라고 생각하시지 말라고요. 더 큰 산을 오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를 내가 밟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힘드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수업시간에 이걸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가끔씩 하다가 이렇게 중간에 좌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좌절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정도는. 인생 살아보면은요, 이거보다 더한 게 얼마나 그냥 사람을 갖다가 힘들게 하는데, 저는 옛날에, 지금 선생님들이 부러워요. 여러분들이 부러워요. 아, 이거 하려고 하시는 이 상태, 이 상황. 응? 자, 그래서 답은 여기서 뭐예요? 22번, 5번, 응? 5번, 이런 문제 나오면 좌절하지 말라고요. 뭐, 이딴 문제가 다 있어. 이러지 말고, 왜 이게 답인지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23번 같은 경우에는 R형인데, 매해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R형에 대한 얘기예요. R형. R형은? 이렇게 모를 놔두고 그 밑에서 1, 2 이렇게. 근데 지금 국시원에서 K형에서 A형으로 바뀌었죠. 다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가나다 안 나오잖아요. 말 안 하고 나왔어요. 이것도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대비를 하셔야 돼요. R형. 자, 응급실에 발열, 권태, 발진, 인후통, 관절통,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는 동성애 남자 환자가 방문했는데 사정한 결과 파트너와 관계를 맺은 지 6주 정도 된다고 했다. 항체 검사를 한 결과 HIV 안티바디가 양성이 나왔어요. 자, 이거는 확진 검사는 아니에요. 그쵸? 엘리자
검사하고 그 다음 웨스턴 블럿 검사해야 돼요. 확진을 하려면. 근데 어쨌든 HIV 안티바디가 났다면은 에이즈 환자이라고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23번. 이 대상자에게 예상되는 객관적 자료 중 옳지 않은 것. 자, 파트너와 관계를 맺은 지 6주 정도 됐어요. 급성 감염기. 2번, HIV 감염 후 3주에서 6주 후에 나타난다. 감염 환자의 50에서 70%가 나타나고 이러한 증상 2에서 3주 후에 완전히 소멸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년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10년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항체의 반응은 HIV 감염 후 바로 알 수 있지 않아요. 6에서 12주. 항체의 반응은 6에서 한 12주 후에 알 수 있다. HIV 감염 후 바로 알 수 있지 않아요. 모든 환자에게서 또 양성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어? 모든 환자에게서도 양성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다음에 검사가 엘리자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웨스턴 블럿 검사가 있는데 대부분 양성으로 나온 다음에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하죠. 24번 보세요. 위 대상자에게 간호사가 간호행위를 할 경우 주의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환자의 체액이 묻거나 튀는 경우를 예상하여서 마스크나 장갑을 사용하도록 한다. 대상자에게 간호행위 전으로 손을 씻는다. 4번 보세요. 혈액 및 혈액제제 사용 시 주의한다. 5번 오염된 주사바늘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심한다.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요. 환자가 사용할 식기를 살균 소독한다. 자, 살균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살균할 필요까지는 없다고요. 모든 거를 다 뭐 다 소독을 하기는 하지만 살균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 25번 위에 환자를 간호할 경우 대상자 중심에 간호중재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고치시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타가 났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주사바늘이나 면도기, 칫솔 등은 따로 사용하도록 교육해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3번 폐렴 등의 기회감염 증상이 일어나는지 관찰해야 돼요. 에이즈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사망 원인이 기회감염, 면역력이 떨어져서. 피부가 건조할 경우 로션으로 마사지하도록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호중구수가 500개 이하인 경우 엄격한 무균수를 지키도록 한다. 자, 호중구수 같은 경우에는 ANC를 대부분 말하거든요. Absolute Neutrophil Count라고 그러니까 절대 호중구수. 여기서 말하는 호중구는 절대 호중구수. ANC.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봤을 때 일단 1000개가 안 되면은요. 1000개 이하다. 그러면은 모든 항암이라든가 방사선 요법을 딱 중단해요. 500개 됐다 그러면 격리해야 돼요. 왜 그럴까? 모든 병균 다 들어가요. 이 호중구. 그래서 보면은 항암하는 사람들 보면은 한 1700 정도 돼야지 항암을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그날 하잖아요. 보면은 CBC 검사를. 자, 근데 2번 보세요. 가벼운 피부 접촉이나 가벼운 키스는 허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이즈 환자의 어떤 사회적 편견과 차별, 심하죠? 그런 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가벼운 포옹이나 가벼운 키스 같은 경우. 가벼운 키스라고 하면 뭐 어디까지 뭐 딥키스, 뭐 가벼운 키스 어디까지 나눠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어떻게 금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건 인권과 관련된 문제. 인권과 관련된 문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자, 그래서 답은 2번. 26번 에이즈 환자의 가장 흔한 기회감염 중 하나이며 주요 사망 원인이 되는 질환. 이거는 외우셔요. 뭘까? 뭐? 3번? 1번. 1번이에요. 1번. 이건 꼭 외우셔요. 1번으로 거의 다 많이 죽어요. 통계적으로. 그 다음에 28번 알레르기 항원이 IgE 생성을 자극하고 비만세포 탈과립화를 일으키는 즉시형에 속하는 반응으로 옳지 않는 것. 요건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먼저 2번부터 한번 봅시다. 옳은 것.
자, 류코트리에는 기관지 평활근의 수축을 유발해서 천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자, 류코트리에는요, 기관지, 뭐를? 수축 반응을 일으켜요. 기관지 수축하면 어떻게 돼? 숨 못 쉬어요. 숨 못 쉬어요. 자, 그 다음에 아나필락틱 쇼크는 제1유형 과민 반응의 가장 심각한 형태로 초기 증상, 국소적 소양증, 부종, 콧물, 막 몸이 가려워요. 그 다음에 4번 몇 분 안에 천명음, 호흡곤란, 청색증이 나타나고 순환기 쇼크에 빠진다. 자, 요거 여기 알아두셔야 돼요. 그 과정을. 그 다음에 건초열, 기관지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음식 알레르기, 약물 알레르기, 두드러기 다 들어가요. 햄버거 잘못 먹어갖고 응급실에 실려간 내가 아는 어떤 지인이 하나 있어요. 그 속색이는 지인. 이런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이런 과정. 그래서 큰일 날 뻔했어요. 장까지.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햄버거 안 먹여요. 햄버거. 너무 무서워서. 자, 1번 봅시다. 비만세포는 히스타민과 류코트리엔을 방출하여, 근데 이 류코트리엔은요, 다른 세포에서도 분비가 돼요. 류코트리엔은 생화학적 활성 물질이에요. 자, 류코트리엔이 뭐라고? 생화학적 활성 물질. 생화학적 활성 물질. 다른 거하고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혈관을 이완시키고 모세혈관 투과성을 증가시킨다고. 모세혈관 투과성 증가. 그러면은 어디로 가요? 다 간질액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부종이 생긴다라는 거. 자, 그래서 1번 꼭 알아두시고요. 뭐라고? 모세혈관 투과성을 뭐? 증가한다. 그래서 간질액으로 수액이 손실된다. 그럼 뭐야? 부종이 생기는 거야. 몸이 붓잖아.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 다 알아주시고요. 자, 요렇게 해서 알아주시면은요, 그 성인간호학 저처럼 이렇게 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은 70문제에서 한 50개 이상은 충분히 맞아요. 저만 믿고 좀 따라오시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복습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복습도 이렇게 하시라고요. 입으로 강의하듯이 하는 것도 좋고. 그래야지만이 가끔씩 해부생리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성인간호학에서. 이런 데서 해부생리학이 나온다고. 생리적인 과정. 류코트리엔에 대해서 만약에 나오면은, 보기에 나오면은 선생님들이 푸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좀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죠. 잠깐 쉴게요. 뭐 질문 있어요?